자, 네. 오늘은 뭔가요? 왜 서서 진행을 하는 거죠? 근데 항상 궁금한 게 왜 저기 계신 분이 계세요? 아니 오늘은 뭐 복불복도 아니고 나 왜 불렀대? 오늘도 복불복이에요. 오늘 승이 많아. 오늘 준비한 거는 네. 음복! 아 뭐야? 둘이 지금 돈 주고 샀어요? 3만원 주고? 야! 음악을 듣고 있냐 이놈아! 아니 둘 다 리듬을 못하던데 음악이 무슨 필요가 있어? 음악을 탈 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. 아 갑자기 얇았네? 다음 충고해줘. 아 갑자기 얇았네. 아 진짜 우리 개무시하네. 보여달라고요. 북치기 빡치기 북치기 빡치기 북치기 빡치기 북치기.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시죠. 잠깐만요! 피디님 죄송한데 건의가 있는 게 이어폰 좀 닥터 드레로 바꿔주세요. 제가 그거 아니면 안 돼요. 어 나 닥터 드레고 있는데 그 이어폰 옆에 계신 분 봐. 저 잠시만요. 닥터 드레곤요? 닥터 드레곤요? 아, 나 닥터 드레곤 저거 어떻게 들었대? 한 명은 발라드를 듣고 있고 한 명은 다른 노래 듣고 있어요. 아 누가 발라드를 듣고 있는지 맞추면 되는 거예요? 네. 하이 큐! 오! 쉐키 파레 이 노래는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노래. 아니도 못 믿고 그래서 오빠. 멈이 듣고 있는 노래. 뭐 듣고 있냐고.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. 와 당장 못 보고 있어. 헤이 저는 일단은 정답은 JK가 발라드를 듣고 있고. 오 왜요? 이유는 바로 저 JK 댄스와 저 랩은 그냥 맨날 평소에 하는 거예요. 제이케이는 무조건 발라드예요. 범이를 듣고 있는 노래는? 아 범이요? 아 범은 아 범은 모르겠어요. 범은 이거 공개해요? 네 이어폰 네. 빼고 한 끼 먹방. 어, 내가 어떻게 먹고 아니 뭐야 이거. 어 내가 한 끼 먹방입니다 라고 어떻게 맞히냐고. 아니 발라드 들은 사람 맞추는 거잖아요. 엎드리시겠어요? 엎드려요. 아 솔직히 나 때리려고 이거 하는 거지. 어 나 때리려고 하는 거야. 나 때리려고. 와 야, 근데 우리 둘이도 짜지 말자. 딱 그거. 아직까지 우리 안 짜는 거 하고 싶어. 마. 예. 아니 범은 트로트 나와야 되는데 힙한 거 같아. 온전한 사람들. JK 미션 주겠습니다. 지금 그 음악을 따라서 불러보세요. 어 저는 그 명상 음악인데 어떻게 따라 부르죠? 그 나는 음대로 부르는 게 좋으세요. 헤이. 아이고. 범 노래를 따라 불러보세요. 숫자 숫자 숫자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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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K 그 노래 밖에 춤 한번 춰보세요. 레뜨띠르뜨띠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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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해보세요. 둘 다 스탭 해주시고 스탑 그만하라고. 죄송합니다. 바른 말 그만하라고.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. 노래 끄지 마세요. 나오는 가사를 노래 부르지 말고 읊어보세요. 아 노래 부르지 말고요? 네. 야무른 이별은 거풀 뿐이야 두렵지 않아. 일반적으로 가사를 읊어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은 가사를 읽습니다. 하지만 범은 그 음에 맞춰서 중간중간 멈추고 그거를 따라 부르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디리디리디리디리디리. 제 두 번째 단서 JK는 단순해서 작전을 아까는 내가 반대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한번 가보자. 그래서
아무 노래도 들리지 않는 거를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연주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 트로트를 들은 사람은 범이죠. 바로 갈까요? 어, 가시죠. 바로 공개하시죠. 일단은 노래를 틀기 전에 진에게 아까 전에 제가 가격을 한 거에 대한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요즘 제일 보고 있는 채널이 바로 야신야더. 야신야더. 아, 잠깐 저부터 맞으면 안 돼. 두 번째부터 노하우가 생긴다. 주먹이 뭐 많이 들었어. 아! 개무섭다 이거. 빨리. 아! 자, 바로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고! 잠깐만요. 아, 외장 하드 디스크를. 아, 왜 이러세요? 야! 아! 오우! 이게 떠가지고 아 진짜 농담 아니고 저기 그 메시가 아르헨티나 메시가 나한테 뛰어갖고 엉덩이 발로 이렇게 걷어차는 거였어.